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편도 중요하죠. 이 편에서는 꼭 시험에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어지면 용도 지역들별로 어떠한 토지 이용 제한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토지들마다 건축 제한이죠. 건물 종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20가지의 큰 분류, 대분류인데 각 지역마다 어떤 장소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어떤 곳은 이것을 지을 수 없다. 어떤 곳은 이것을 지어라. 이와 같이 토지 용도 지역이 대통령령에서 다 용도 지역별로 해서 건축물 종류를 다 결정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한 장소입니다. 다른 특별법 등에서 따로 결정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또 농촌 마을에 있는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이란 다른 법이 있더라. 또 특히 2번, 3번이면 잘 뜹니다. 농림 지역 안에 있는 대부분 땅인 바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있습니다. 이 땅은요, 농림지역 제한이 아니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드물 종류 등은 다 결정을 해줍니다. 초지는 토지법이다. 보시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다른 법이더라. 랍니다. 특히 또 자연취약지구,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있죠. 보통의 녹간 농자, 보통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정해져 있는 또 자연취약지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준다. 대포 시행령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이죠. 집단취약지구는 바로 그린벨트 개발제한특별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기타 어떤 법들에 의해서 따로 제한받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이 지역도 제외하고는 다,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대통령령에서 보시면 어떤 건물을 지어라. 건물 종류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열거합니다. 특히 법에서 령에서 먼저 정해주고 나서 지방조례에서 좀 더 확대해서 더 추가로 더 제한 또는 더 완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한 방식을 취합니다. 저 지방조례 상가지 확인해서 건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곳입니다. 보통은 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줍니다. 그런데 요 몇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7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대상을 주고 그 외에는 다 하게 해주는 또 더욱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준자 붙는 지역들, 준주거나 중공업 지역들, 또 상업지역 전부 다 중1, 유건 상업지역들과 또 계획관리지역이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요 7개 지역은요,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랍니다. 그래서 제한 방식이 보통 지역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지역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게 여기 있는 네 가지, 딴 거 하나, 딴 거 네 가지, 요 하나 섞어놓고 나올 수도 있다 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는 토지 용도 지역과 토지 용도 지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토지 용도 구역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할 때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 구역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 시험에 나올 때 대표적인 어떤 건물 종류를 열게 해서 어떤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냐, 특히 아파트에 관한 사항들과 특히 또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해서 요 2번과 5번은 또 체크를 여러분이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편에서 이제 바로 13페이지였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14페이지 가시면 이제 용도지구들이 나옵니다.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부 장소에마다 또 이 용도 지역 제한들을 또 다시 강화하거나 완화가 필요할 때 용도 지구 정해서 또 다른 이용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가 이제 한 문제씩 시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또 중복될 수 있죠. 고도, 지구, 경관, 지구, 개발, 지정지구 이렇게 중복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제한들을 강화 또는 완화를 위한 목적에서 지정을 합니다. 자, 크게 구분이 쭉 되어 있죠. 경관, 지구, 보호, 지구, 취락, 지구, 개발, 지정지구 방제,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복합 용도 제한 지구에서 현재 9가지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보, 지개방, 고방, 특보기라고 부릅니다. 밑에 내가 지금 세 분이 안 되어 있지만 위에는 세 분이 쭉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죠.
특히 저 용어 정의에서 잘 뜨는 것이 보시면 자연 시가지 말고 특화 경관, 이건 특별한 경관이다 해서 목적이 아주 다양하다 보면 됩니다. 또 역중생에서 보호지구인데 특히 중요 시설만 보호지구, 중요한 시설들 참 많죠. 우선 뭐 역사, 특히 공항, 또 항만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입니다. 요건 위치가 제한받죠. 그래서 어떠한 장소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요것은 이제 녹관 농자 안에서의 취락 형성을 정비한다. 그 다음에 집단은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내에서의 취락을 정비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복합 용도 지구는 또 예, 위치가 제한받죠. 복합 용도 지구. 요것은 보시면 11개에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지역 또 계획까지만 정한다 해서 요 두 가지 어떤 장소는 위치가 제한됩니다. 특히 또 요거 특정 용도 제한 중에 어휘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청소년과 주거용 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시설, 위락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를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복합용도지구는요, 특정한 시설 입지를 완화한다. 요 두 가지 의미의 차이점도 기억하시고요. 정해지면 용도 지역들별로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결정은 기본 원칙이다. 그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제한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취락지구 아까 봤었죠? 자연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다. 또 집단 철수는 개발 제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제한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진흥지구들 보시면 그 개발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개발 계획이나 또는요,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따로 제한한다. 이것이 없으면 해당 그 지방 조례에서도 용도 지역에 제한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도지구 보시면 그 높이 결정할 때 보시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따로 높이를 결정한다. 이런 부분의 차이점도 파악을 해두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이제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항상 예외 없습니다. 항상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급에서 도시군 관리 기구로만 결정한다. 그래서 요 결정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지정 특 내놓고 반드시 요걸 통해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용도 지구 크게 아홉 가지로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요, 필요할 때 용도 지구를 신설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경보, 지개방, 고방, 특봉 말고도 추가로 신설이 가능합니다. 할 때는 보시면 일단 그 지방 시도대에서 그들 지방 조례에서 신설할 용도지구의 명칭과 목적과 제한사항을 일단은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신설한 그 조례에 있는 항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용도 지구를 신설할 때 요 이번 사항이 참 중요하죠. 해당 그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있는 그 제한되는 사항들을 강화하는 신설만 되지 완화하는 신설은 되지 못한다는 질문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보시면 경보, 지개방, 고방, 특북에서 경보, 지개방까지는 보시면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되어 있지만 다시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라면 경중특해서 경관지구와 자시특 세분되어 있지만 추가로도 세분을 더할 수 있고 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것을 상세하게도 세분 더할 수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또 세분할 수 있다 해서 경중특은 세분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또 하나, 용도지구는 지정하여야 한다. 업무 대상적이 원래 없습니다.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제지구만치는 말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면 지정해야 되는 업무를 줍니다. 어디냐 하니까 연안침식관리구역 등과 동일한 재해가 10년 동안 2회 이상 발생이 딱 되어서 인명사고 발생되었다 할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업무가 주어진다라는 어떤 용도지구도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합용도지구에 관한 사항들, 이것이 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대상 지역에 제한받습니다. 11개 일반 주거,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란 이 지역 안에 일부 장소만 정할 수 있다. 일부 장소만 딱 정할 수 있어요. 그 대상 지역에서 3분의 1까지만 정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정해도 이 장소는 계속 일반 주거,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이지만 준자 붙는 준주거처럼, 준공업지역처럼 이용될 수 있는 행위자는 완화시켜줍니다.
계속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일부 장소 3번에까지는요, 준주거나 준공업지역처럼 이용하게 혜택을 준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측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원래 일반 주거나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에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받습니다. 받지만요, 이 복합용도지구 정하면 그들 조례에서 준주거처럼 또 준공업지역처럼 이용케 해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준주거에 허용되는 건물 중에서도 특히 나왔던 점이 이겁니다. 어딥니까? 장례시설은 준주거는 허용돼. 하지만 이것은 복합용도지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일반 공업지역도 보시면 아파트 건축이 원래 안 됩니다. 안 돼. 준주거는 준공업지역은 됩니다. 하지만 복합용도지구 중에도 준공업지역처럼 혜택을 주지만 아파트 건축은 또 안 된다. 이런 부분 따시고요. 계획관리를 할지라도 원래 판매시설, 유락시설, 일반 음식점 특히 이거 안 됩니다. 휴게도 아무도 안 돼. 안 되지만 계획관리 안에 정해져 있는 복합용도지구는 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15페이지 체계도입니다. 이제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용도구역,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린벨트 개발장국이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 용도구역에 대해서도 이제 한 문제가 시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권자, 결정권자를 다 파가세요. 그래서 보시면 상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개시 수도립에서 현재 5가지 용도 현재 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할 때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결정권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개발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관은 원래 시 도지사인데 아까 봤듯이 국가계획상 연계 필요할 때만 국토장관도 정할 수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고는 해양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은 해당 지방시도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지장군수를 제외한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장군수를 말고 국토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목적도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개발자는요, 도시의 확산 방지, 도시의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군사시설 보안상, 안보상 어떤 군대시설들 보호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다. 보안상 그냥 목적이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가 도전구역은요, 개발을 억제한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앞으로 장차 도모를 할 것입니다. 개발을 점진적, 순차적 도모할 것인데 그 전까지는 비워두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가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일단은 잠시만 유보, 조정한다는 명확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막고 단계적 개발을 천천히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요, 개발을 못하게 막아둡니다. 도시 지역 안에 일부 장소 또는 그 인접 장소에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유보 조정합니다. 할 때 무한정 뭐 30년, 50년 아닙니다. 딱 정할 때 보시면 5에서 20년까지 범위 내에서만 딱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도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라는 질문도 다 나오죠. 자, 선단 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보호와 육성에서 보호를 위한 공유 수면을 보호합니다. 또 육성을 위해서 인근 장소에 안 되지만 각종 어떤 육성을 위한 공장, 또 창고도 지켜주고, 또 애들 키울 수 있는 학원시설 다 허용해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쪽은 제한, 이쪽은 완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도시 자연공유역, 도시 안에 산들 중에서 아주 식생이 잘 되어진 산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해서 주민들 공원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식생용한 산지에서 시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입지규제, 이것도 도시 지역 안에서 낙후된 장소에 정비를 촉진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 지역 내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거점 장소, 육성이 필요한 장소에 정한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도심지 안에서 역세권 인근 장소에 많이 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결정이 딱 되어지죠. 강력한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은요, 개발 제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장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다. 또 이 세 번째 도시 자연공원은요, 자연공원법이 아니고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입니다. 자연공원법은 따로 있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말고 도시 내에서 따로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이 아니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따로 법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개발계획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에 의해서 따로 이용제한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두세요. 그러면서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은 따로 특별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의 일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요상은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보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만천 반드시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만 결정하지 따로 결정 특례가 없다. 이것도 기본적인 사항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시가바토동구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우리 법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서의 행위자 당들도 시험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은요, 시가를 개발을 단계적으로 도모할 테니까 일정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단은 원칙은 겁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들, 도시군 계획 시설, 또 도시개발 정비 사업도 원래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도 원래 못 한다가 원칙인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 하고, 중앙행정관 장관들이 요청해서 인정해주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정하면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말고 기타는 일체 다 못한다가 원칙인데 그 중에서도 법에 있는 몇 가지 행위일 때만 허가받고 해준다. 법에 있는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어준다. 그겁니다. 이것들 외에는 허가 신청도 못한다 보면 됩니다. 자, 딴 거 말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택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의 신축은 다 원칙은 다 금지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 건물의 정추, 이것도 원래 안 되지만요, 주택일 때는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30평 정도까지 이하라면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상이죠. 기타 건물들은 정축 못합니다. 못해. 신축은 물론 못하고요. 그런데 개축과 재축, 규모 안 커지죠? 이것은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대수선도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 교회나 절들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 번에 200%까지만 정축이 허용될 수 있다. 요 정도만 다 아시고 나머지 나무를 심는다. 뭘 한다? 전부 다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해준다. 그래서 뭐 잠실 뭐 50, 축사, 퇴비사, 축사 300, 퇴비사 100, 잠실 500점은요 신청하면 허가를 내어준다 랍니다. 이것도 신청하지 않고 불법이 많은데 신청하면 허가 내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시고요. 자, 시가와 유보기한은요, 요 5에서 10년 정해진 요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당연히 실현된다라는 질문도 자주 나온 사항이죠. 기억하십시오. 자, 또 기타 밑에 보니까 하나의 필지 대지가 두 군데 토지에 걸쳐 있다랍니다. 그러면 건물 종류입니다. 등에 관한 결정이죠. 걸칠 때 보시면 또 하나 요 고도 지구란 곳에 있으면 요쪽은 높이지 안 받습니다. 딱지 안 받아. 이쪽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걸쳐. 걸치는 건물뿐 아니고 이 땅 전부가 다 고도지구 높이지안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방화지구란 곳에 딱 걸쳐 있어. 이쪽은 방화지구,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엔 건물 딱 지을 때 제한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걸치는 건물이 나옵니다. 걸치면 이 건물만 방화지구 제한을 받습니다. 건물만.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 방화지구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요 사이를 구획을 나눠주면 요쪽 부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또 대지가 녹지에 걸쳐, 보통은요, 녹지에 걸치면 면적을 불문하고 따로 간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가 100평이 안 돼. 그러면 그러하지 않아야 돼. 녹지가 클 때는 안 붙지만 작을 때는 붙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그거 말고, 앞에 봤던 요 사항들 말고, 일반적인 사항이 지금 나옵니다. 요 사항이죠. 일단은, 대지가, 두 군데 토지에 걸친다랍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건물 종류 결정입니다. 이때 한쪽이든 양쪽이든 100평, 330 야인 땅에 보인다. 더 넓은 쪽이 어디냐. 그쪽에 맞춰서 건축물 종류를 결정한다랍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띠 모양 형성이 되어져 있는 어떤 대지가 있고 용도적 구분이 딱 되었다. 이때 상업지역이 도로 쪽에 붙어있어. 기타 장소입니다. 그러면 600 유지 가지고 작은 데가 큰 데 붙는다. 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 규모 크기는 항상 분리해서 원래 이쪽이 주어져 있는 비율, 이쪽 비율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가중처분해서 적용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 크기는 원래 주어진 면적에 비례해서 주어져 있는 각기 용적률, 건폐율을 부합되게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 종류는 큰데 붙입니다. 건물 크기는 주어진 만치, 건목만치만 딱 주어서 합산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우리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이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그 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속 쭉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증축을 한다. 또 일부러 개축합니다. 그러면 새 조항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멸실되어서 재축한다. 나가서 내부적인 대수만 한다. 할 때는요, 새로운 조항 무시하고 옛날 법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됐죠. 그래서 개축과 증축은 세그 중에 맞을 때만 할수 있지만, 재축과 대수는 법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실 재축과 내부적인 대수는 그냥 할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용도 지역의 중복 지정 부분이 이제 15페이지 제일 오른편 밑에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용도 지역은 어떤 경우도 절대 중복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 고도 지구, 경관 지구 등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용도 구역도 보시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도정 구역, 조수지 자연 공원 구역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용도 지역은 안 되지만 다 중복될 수가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중요한 용도 제를 또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장소죠. 우리 더 경기도에서 무슨 남양주 도시란 도시 안에서도 이제 무슨 왕숙지구, 또 인천이라는 어떤 거대한 도시 안에서도 이제 무슨 송도지구, 청라지구. 또 저기 어디 같은 밑에 보시면 저기 구리라는 시에서도 무슨 다산지구 이렇게 일부 장소에 대해서 멋진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고 세워져야 멋진 개발이 또 도모됩니다.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개발을 위한 구역 지정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고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랍니다. 요 정할 때도 보시면 뭐 다산지구 정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장뿐 아니고 시장군수도 직접 스스로 일반 결정을 다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일반 직접 할수 있습니다. 자, 필요할 때는 다 정할 수 있어. 멋진 개발을 도모해서 뭐 여건이 좋아집니다. 형성이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건 좋아져. 각종 좋아지는 장소는요, 다 필요할 때그 장소 전부나 일부를 구역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별로 미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밑에죠. 어떤 곳은 업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지정 대상 지역이 있다. 참 중요하죠. 요 장소는 반드시 지정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냐니까요? 정비 구역에서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고시. 그리고 또 택지 개발 지구에서 바로 준공 검사를 받고 완료가 딱 되어서 공사 완료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서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어. 그러면 지금 또 해야 됩니다. 정택이 끝나고 10년. 끝나고 10년입니다. 다음에 시가와 도정구역, 도시와 인근 장소에 있습니다. 공원들, 도시 안에 있습니다. 풀렸습니다. 좋아지네. 지금 할수 있습니다. 풀린 그 면적이 30만 이상이야. 그러면 인근 장소와 조화되는 개발을 위해서 지정을 또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공 해제 30만. 녹지 지역이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딱 되었네요. 좋아지네요. 그런데 녹지가 주상공업지역 그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크게 풀렸습니다. 30만 이상. 인근 주상공업지역과 조화가 돼야 돼. 그래서 녹지가 주상공업 되었다 30만. 이때 측이 된다. 그래서 시공 해제 30만. 정택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이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요 질문들, 요 장소 말고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딴 장소에서 해야 된다. X입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X. 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된다. 요 문구에서 질문의 답으로 참 자주 띄우는 간단한 사항이다. 이렇게 바라십니다. 그 사항이 지금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또 지정할 때 요건이 있어. 특히 도시 외 장소, 저 농촌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정할 때는 요건이 있다랍니다. 마음대로 못 정한답니다. 일단은요, 저기 면적의 절반 이상의 기본 원칙은 계획관리지역에 일단 먼저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생산과 보증관리 포함을 할수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겠다 할 때는요, 어린애들 저기 보내 학교라든지 또 슈퍼마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30만 이상이 필요하다. 요 중에서 반 이상은 계획관리에 포함시키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아파트나 일립인데 자연보전권자 남양주 저기 무슨 뭐 양주 뭐또 뭡니까 저기 창동 뭐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뭐 그렇죠? 그쪽에 서울 오른편에 그쪽 장소입니다. 또 가보니까 초등학교가 이미 있어, 학교가 있어, 초등학교가 있어. 그러면 좀 완화시켜서 10만만 더 되겠다. 10만 완화시켜 줍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말고 기타는 뭐 공장 창고 등을 여든 3만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갖춰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항 여기서 보시면 이미 사전에 먼저 개발 진행 지구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요 장소에다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개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이걸 정할 때, 이걸 정해줄 때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럴 때는 이것이 어떠한 특정 장소 안에 있어야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개발 진행 지구일 때는 전부 다 계획관리 안에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합니다. 기타 산업 유통 등일 때 보시면 계생농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농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합니다. 보전관리라든지 자연보전은 안 됩니다. 관광 휴양 개발지역은 도시가 아닌 장소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정지구에 정할 때는 이런 면적뿐 아니고 특정 용도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일단에서 지구단위 개개는 특혜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닥쳤으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체크를 해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구단위 개구역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또 입안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예, 자, 계획 수립도 보시면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교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중에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중에서 3번, 4번은 반드시 포함을 해서 이걸 포함해서 둘 이상 사항을 포함시키라. 이거 두 개만 해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포함상이겠죠. 이거 딱 요럴 때, 기, 근, 근, 용, 이. 기, 근, 근, 용, 이. 응? 기. 자, 기, 근, 근, 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소를 딱 정했으면, 일단은 기반 시설, 특히 도로, 학교 등의 위치를 딱 정합니다. 정할 것이고, 요 해당 토지마다 G, 가로구역, 가로구역, 완 해서 이쪽 장소에 어떤 건물을 건폐율 40%, 용적률 60%, 이같이 보시면 요 정해진 요 장소지들별로 어떤 건축물 종류를 어떤 권장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 크기, 건폐율과 용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정해라. 이렇게 높이 제한 100m, 이같이 필수 포함상이 일단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 하고 건건용이 건축 제한 건물 종류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필수 포함을 하여야 한다라 부릅니다. 그래서 기 건건용이는 필수 포함상이다. 포함을 하여야 된다. 업무상이지.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 그래서 바꾸어서 하여야 된다. 아, 할 수 있다 하면 X인 거죠. 해야 된다. 업무상을 조집니다. 그래서 요 3번, 4번. 기후단위 개설 때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업무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딴 데 나옵니다. 여기는 꼭 나와야 됩니다. 딴 데는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기구로서 아주 많은 법들을 완화해 줍니다. 근데 몽땅 완화는 할 수 없어요. 완화되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란 일반적인 사항에 보시면 많이 있겠지만 특히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이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 아주 많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중에서도 조경, 대시, 도로, 접도, 관계, 공개, 공지와 높이 제한들을 또 완화할 수 있어요. 다음에 주장법 가시면 부서 주장 요것도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완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건용 조대공이부 존주 해서요. 요것들만 완화시. 이거 외에는 완화를 할 수가 없다. 특히 대지 도로 관계 접도 관계 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 안의 공지도 아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건용 조대공이부 또는 주에 대해서만 완화를 할 수 있다. 구분하십시오. 특히 또 요거 좀 잘 뜨죠. 지구 단위 기구로서 완화할 때 보시면 해당 용도 지역이나 요 개발정 지구에서 완화받는 그 각종 어떤 용적률 건폐율을 또 추가로 완화해 줍니다. 여기 건용 완화할 때 보시면 그 해당 장소가 보시면 용도 지역이 정해지고 또 개발정 지구면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을 결정해 줍니다. 해주는데 요 지구 단위 계획을 또 결정을 해주면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 해당 것 적용되고 있는 그 건폐율의 1.5배, 150%, 용적률의 2배, 200%까지 추가로 완화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장소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인 어떤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라. 여기다가 지구단위 개구역을 지정을 딱 해주면 요 40% 건폐율 곱하기 1.5배, 100% 용적률 곱하기 2배 이렇게 완화해서 이쪽은요 60%, 이쪽은요 200% 이렇게 완화되어서 추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건폐율 때문에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딱 보십시오. 그러면서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 계획이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지구단위 개구역이 실효가 된다라는 문장 참 잘 뜨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딱 되었어. 그런데 5년 안에 그 계획에 맞는 목적에 착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경우도 그 다음 날 계획도 실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계획 실효 요것은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되어진 계획에 한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꼭 해놓으실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토지 용도에 관한 각종 어떤 개발 계획뿐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 설치를 하고자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편이 나옵니다. 이것도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